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1부 강의로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우선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위험에 좀 처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공급이 앞으로 향후 한 2, 3년 뒤에는 굉장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. 저희가 이제 그런 통계라든지 지금 뭐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공사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이유가 뭐 재테크 좀 잘하고 싶고 뭐 투자 같은 거 좀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이제 만나러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살 수 있는 게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큰 돈이 없고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액으로 좀 빌라부터 이렇게 투자를 좀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뭐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의 결과도 봤을 때 좀 이제 재건축 시장보다는 이제 재개발 쪽 시장을 좀 유익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서울 재개발 지역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일단 재개발이라는 건 이제 재건축이랑 다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, 단독 다가구 이런 저층 주거 지역이 밀집된 곳에서 이제 아파트로 입주를 건을 받는 투자 행위가 이제 빌라나 이제 이런 단독다가구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향후 앞으로 왜 빌라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빌라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가 이제 가장 그 통계를 봤을 때 이 지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이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는 금리가 거의 7%에서 8% 정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됐었고 전세자금대출 또한 거의 7%에서 8%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내고 있다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뭐 120만 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왔었던 게 2022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때 이제 뭐 사회적인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도 났었고요.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도 했었고 지금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자 이 금리를 좀 올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23년도 초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거래량이 늘어났던 이유는 이제 너무 거래량이 없으니까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이제 정책 자금이 이때 시장에 좀 풀렸었거든요. 아마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때 시점에 그 우리 생애 최초로 취득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4% 초반대의 금리로 이 대출을 해줬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쭉 거의 3,800건, 900건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정책 자금이 이제 소진이 되면서 거래량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저 중간에 한번 또 반등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9억 이하 주택을 이제 최초로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, 무주택자분들한테 우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제 신생아 특례가 대출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3,900건을 이제 찍었어요. 지금 4월 거래량이 한 4,000건 정도 육박한다고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제 2024년 지금 5월 초인데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었죠. 이제 총선에 대한 이슈, 누가 이제 지금 여소야대로 됐지만 이제 총선에 대한 이슈, 그리고 PF 위기설. 그러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PF 사태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이 막 부도를 날 거고 뭐 그런 자금 뭐 금융 자금들이 이제 브릿지론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
사실 2년 전부터 거의 정부에서는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은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의 충격이 이렇게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제 그런 위기설도 계속 뉴스나 이제 기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접하고 있었고, 그렇다고 해서 뭐 그 PF 위기설이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도 뭐 잠재적으로 남아 있고,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요인은 이제 PF 위기설도 어쨌든 4월달에 뭐 건설사들 많이 부도날 것 같고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, 근데 실제로 이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지금 떨어지진 않았거든요. 지금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건축 원가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는 심리는 이렇게 3,900건이 지금 나왔다라는 건 4월에 이제 그런 좀 그런 이제 불확실성도 남아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일반 분양 물량들, 조합원 분양 물량들,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아파트 건축 자재값을 이제 지금 조합이랑 이제 시공사 쪽이랑 어느 정도 타결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서 이제 아파트 이제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공사비가 거의 1,300만 원 정도, 평당 분양 가격이 지금 8,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아마 공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사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일반 분양을 받는 아파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심리 때문에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공사비가 이제 어느 정도 늘었나 이렇게 이제 공사비 추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연도별 공사비 추이가 있습니다. 지금 2019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지금 5년 만에 거의 468만 원에서 810만 원 정도로 실제로 지금 두 배 정도가 증가를 한 수치를 보고 계시는데, 그만큼 일반 분양 물량도 일반 분양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게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때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아파트 가격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싸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사례로 좀 말씀을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